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런 재물운 관련해서 재물에 상승이 되는 물건들 이런 걸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말씀드렸고, 저도 이렇게 제 유튜브 말고 다른 선생님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긴 했었는데요. 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소금, 뭐, 밥주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놓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뭘 갖다 놔도, 이제 뭘 좋다고 하니까 집안에 딱 온통 이거저거 다 갖다 놔. 뭐, 돼지도 좋다고 하니까 황금돼지라 그러니까 돼지도 갖다 놓고, 뭐, 이제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해서 또 닭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많이들 갖다 놓으셨더라고. 근데, 충이 되는 물건이 있어. 충이요? 응. 충이 뭐예요? 내가 이걸 재물을 상승시켜주는 물건이라고 해서 집안에 이렇게 들여왔단 말이지. 근데 내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소금이나 뭐 이렇게 물건, 그냥 일반 뭐 소금이나 나무주걱이나 뭐 이런 사물 같은 거는 괜찮은데 동물로 된 형상들 있잖아요. 뭐 돼지, 황금돼지에다 해서 복돼지다 해갖고 돼지 갖다 놓고. 뭐 토끼는 뭐 자녀 뭐뭐 뭐 자녀한테 앞길이 좀 괜찮다 해서 토끼 갖다 놓고 또뭐 집안의 기운을 이렇게 돌게 해준다 해서 뭐 용그림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런 동물 시비간지 이렇게 동물 그림을 갖다 놓거나 동물 물건들을 갖다 놓을 때는 나랑 맞는 거내 나이에 내 띠어 맞는 그런 거를 좀 갖다 놓으셔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뱀띠야. 뱀띠인데 올해가 황금돼지니까, 어휴, 집안에다 황금돼지를 그냥 잔뜩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해갖고, 황금돼지를 아주 온통 사박대기로 그냥 다 갖다 놓은 거야, 돼지를. 근데, 뱀하고 돼지는 이렇게 충이 끼거든? 좋은 게, 아무리 많으면 뭐야? 나하고 계속 부딪히는데, 이렇게 상충. 계속 충이 난단 말이지. 뱀띠들은,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지, 이런 거좀 집에다가 안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뭐, 닭띠나, 뭐, 토끼띠. 이것도 서로 상극하는, 상충을 하는, 상극하는 그런 띠들이시란 말이야. 그러니 이두 띠들은 각각의, 뭐, 토끼띠는 닭의 뭐요, 뭐, 황금알 낳는 닭, 이런 거, 뭐, 부엉이,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새, 이런 거, 안 된단 말씀이시지. 그리고 닭띠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끼. 가족들이 좀 화목대라고 이렇게 토끼 같은 걸막 잔뜩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계셔. 이런 거 좀, 이렇게 물건 안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고. 원숭이, 같은 분도 있잖아요. 잔나비. 이거는 또 집안에 또 기운을 좀 이렇게 눌러놓고 기운을 좀 이렇게 기룡으로 좀 바꾸신다고 범 그림 같은 거 갖다 놓으신 분들이 있어. 호랑이 그림. 이런 것도 좀안 좋으셔. 그리고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 그림. 용의 물건, 뭐용 그림, 뭐 용자수 이런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맞거든요. 나랑 맞는 그림이나 나랑 맞는 물건. 이런 모양을 좀안 갖다 놓으셔야지 내 집안에 기륜화복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운세가. 나하고 맞지도 않는데 용그림 갖다 놓고 나하고 충이 자꾸 드는데 호랭이 그림 갖다 놓고 하면 집안 기운세가 더 기울어져. 아, 그렇지. 선생님, 집안이 이렇게 해서 기가 좀 이렇게 터가 좀 세다 그래갖고 제가 호랭이 그림을 갖다 놓고 용그림을 갖다 놓고 뭘 갖다 놨어요. 근데요, 집안에 우한변고가 끊이지가 않아요. 막 이래. 근데 거긴 터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갖다 놓은 그림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랑 뭐하고 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꼭 알고 놓는 게또돈 버는 길 아닌가? 좋다고 빡 갖다 놓는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 근데 뭐 소금이나 주걱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사물이잖아, 그냥. 그렇죠. 이런 거는 괜찮고 오늘도 어떻게 재물에 관한 거 풀다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거 저는 이제 요번에는 안 맞는 걸로 나와 안 맞는 것 내가 이런 걸 갖다 놓으면 금전이 새 나간다 이런 걸로 한번 풀어봤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